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오늘 24%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유일하게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가지고 있는 평가치보다 즉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목표 금액까지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얼마였죠? 시총 기준에서 12조입니다. 12조. 근데 지금 8조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근거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갔었냐면 자, 기술적으로 고가를 돌파하는 상황이 다시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실적 때문입니다. 실적.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제가 밑에다가 에코프로 BM을 한번 깔아놓을게요. 자, 에코프로 BM과 함께 이렇게 주가를 한번 비교해서 보면 자,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은 지금 24조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이게 에코프로 BM이 뭐가 중요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게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에코프로 BM의 지금 시가총액이 24조라는 건 여기다 곱하기 2를 해볼게요. 그러면 50조 가까이 되죠. 자,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떨어져서 24조인데 시장에서 제일 많이 평가했었던 가격이 50조라는 거고 지금 충분히 하락해서 저가를 다지고 있는 이 가격대가 24조라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에 평가를 하고 밸류에이션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는요. 시장의 평가를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에코프로 BM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런 과정에서는 고가를 이미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저가 구간에서는 충분한 횡보가 필요합니다. 이 횡보하는 구간 동안 뭘 하겠어요? 실적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한다. 근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떨어지고 있을 때 상장을 했죠. 떨어지는 과정에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흥행에 실패를 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지금 시가총액은 여기 보시다시피 8조 4천억입니다. 근데 상장 시기에는 3조대로 상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싸잖아요, 가격이.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에서는 전구체를 생산을 합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에서는 양극재를 생산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전구체를 가지고 와서 리튬을 추가하면 양극재가 되는 구조예요. 자, 그렇다는 건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실적도 당연히 좋아지고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이익률이 양극재 매출보다 전구체 매출이 규모는 적을지라도 이익률 자체는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럼 평가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정석인데 앞에 뛰고 뒤에 뛰었을 때 50% 정도 평가를 받는다라고 쳤을 때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시가총액은 12조가 되어야 맞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긴 거예요? 흥행에 실패를 했다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공모주 청약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보세요. 공모 확정가가 36,2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공모 희망가 밴드, 최저 밴드에 걸린 거잖아요. 그럼 흥행에 실패한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상장 이후에 거래된 가격이 42,000원. 보통 따상이라 그러죠. 그랬을 때 그냥 따상만 치더라도 36,000원 잡고 72,000원의 상한가 잡으면 지난주에 고가 가격에 걸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조정을 받았었던 겁니다. 따상 정도에서 만족하고 나오는 사람들. 자, 이거 볼게요. 제가 두산 로보틱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흥행에 성공을 하고 나서 떨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두산 로보틱스는 이미 IPO 단계에서 공모 단계에서 이미 흥행에 성공을 했고요. 자, 내용 한번 보세요. 공모주 청약을 보면 26,000원에 공모가가 확정이 됐고 보시면 최고 공모가에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흥행에 성공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26,000원짜리가 상장이 되자마자 얼마에 들어갔습니까? 57,000원. 더블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장중에는 상한가 부근까지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익 매물이 쫙 나온 거예요. 이때는 흥행에 성공한 주식은 차익 실현 구간을 거치고 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계속된 강세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흥행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상장 단계부터 싸게 들어왔다고요.
그런 과정에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 과정에서 그쵸, 너무 먼 미래를 반영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는 조정 구간에 들어갔고 흥행에 실패를 했고 상대적으로 싸다. 그러면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 그 기본적인 평가치를 12조 원으로 본다. 12조 이상의 시장의 평가치를 더 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예상 가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매수를 해야 20만 원 부분까지, 그쵸? 그래야 12조 원 정도가 되니까 20만 원 구간까지 내가 편안하게 보유를 할 수 있다. 자, 지금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등락 구간이 커지잖아요. 그쵸? 등락 구간이 커지기 때문에 보유하는 데는 심리가 중요하고 심리가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 매수해야 된다. 가격 잘 잡아라. 그쵸? 이거 뜨기 시작하면 고가에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제는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가는 경우 생기니까 가격 잘 잡아라. 그래서 자, 오늘 상한가를 만약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유자들은 20만 원까지 보유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상한가를 안 가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구간부터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잡는 게 맞아요.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딱 50% 정도 평가를 받았을 때 시가총액이 12조 원이다. 이건 제 예상치가 아니라 에코프로 BM을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가치가 시가총액 기준에서 24조입니다. 자, 내용 확인할게요. 에코프로 BM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을 보면 여기 보세요. 23조 7천억이죠. 그쵸? 23조 7천억을 기준해서 에코프로 BM이 지금 굉장히 막 크게 급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2차전지 중에 유일하게 매수 가능한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 시작점에 닿았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오늘 상한가를 가잖아요? 그럼 지금 상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쵸? 자, 여기서 상따를 한다. 그러면 내가 손절을 할 수 있다는, 그쵸? 그런 스킬이 갖춰진 사람들이 상따를 하는 거고, 지금 구간에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오늘 상한가를 가지 않고, 완만한 조정이라도 나오면 내가 거기서 매수를 했을 때, 목표가 20만원을 두고, 내가 보유해 갈 수 있는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도, 여기, 이 구간 있죠? 그쵸?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가격 전략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요 내용을 계속 배포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요 내용 가지고 그대로 매매한 사람들은요. 제 지난 영상 한번 보세요. 오늘 20%대 수익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소통방에서도 계속해서 오늘 그쵸? 시가부터 공략이 들어간 게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신고가 구간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한 추적은 계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상한가를 도달하지 않았을 때, 그쵸? 도달하지 않았을 때, 왜? 상한가를 가면 내일 갭이 발생하잖아요. 갭이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상승폭이 확 커집니다. 그러면 확 커지고 나서 또 상한가를 또 갈 수 있을까요? 뭐 뚜껑 열어봐야겠지만 상한가를 또 못 갔을 때는 차익 매물이 나오고 고가의 매물이 또 쌓이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또 가격대를 또 잡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으라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을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는데 요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게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만들어놓은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 주세요. 무료로 공개는 하겠지만 성의를 생각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략이 들어갔는지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내용입니다.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죠. 오늘도 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20%대 상승하고 있다. 지금 더 올라갔어요. 자, 수익 축하드리고 지난주 이야기 드렸다. 유일하게 2차전지 종목 중에 매매 가능한 종목이다. 그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 입장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지난주 목요일날 매수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7%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금요일 날에도 한 7%대 상승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틀 동안 15%대의 수익 구간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제가 장중에 매수하는 종목은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수익이 가능한 종목만을 추려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저만 반도체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건 제가 주말에 반도체 시리즈를 3편이나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쭉 올려보면 제가 오늘 시가매매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1월 27일 두산테스나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나갔죠. 8시 57분, 8시 59분에 진행이 됐고 자, 이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에 7%, 그렇죠? 지금 7%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 중에 유일하게 매수 가능한 종목의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죠? 이 두 종목이 장 시작 전에 제가 매수하라고 나간 거다. 그냥 시장가로 때려 사라. 그렇죠? 지금 매수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두산테스나도 보세요. 시가 마이너스 1.38%, 종가 7.6% 찍혀 있습니다. 하루에 7% 수익이 나왔다. 그렇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자, 시가 4% 상승, 그쵸? 시가에 체결됐죠. 시가 4% 상승해서 여기 지금 고가 28, 종가 24. 자, 이런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보세요. 23일 날 이거 지난 목요일이잖아요. 93,000원이었을 때 이미 120,000원대, 그쵸? 얼마까지 간다고요? 200,000원까지 간다. 그 이상 가는 건 난 모르겠고 그 이상 가는 거는 제가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시장의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허용되는 가능한 수치, 그렇죠? 그게 200,000원까지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강세를 보였지만 이미 사전에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다. 이런 부분을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2차 전지 중 유일하게 남은 매매 가능한 종목, 2차 전지의 상대적 평가치에 비해서 2분의 1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 자, 낮은 가격이고 100% 더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2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근에서 정확히 매도를 했을 때 조정이 오게 되면 다시 어느 정도 빠지는지 체크해서 내가 매수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단기 매매를 진행하면서 그렇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와 같은 단기 전략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가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막 매매하는 과정에서 멘탈이나 심리가 흔들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 자, 소통방 입장 방법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무료로 진행을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딱 1000분까지만 받겠습니다. 1000분까지만 받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분 선착순으로 제가 받을 테니까 딱 들어오셔서 그냥 똑같이 매매를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긴 이야기 안 드릴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에 잡는지가 중요하다. 그렇죠? 올라가는 종목 알면 뭐해. 그렇죠? 올라갈 때 그냥 너무 많이 올라가서 못 잡고 내가 멀뚱멀뚱 보고 있을 때가 더 많을 텐데, 그렇죠? 이런 부분 절대 만들지 말라는 거고, 그런 부분을 이해하려면 신고가에 대한 이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23년을 마감을 하면서 그렇죠? 어떤 종목을 다시 봐야 되는지 그 내용을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